김기현 체제가 못 간다는 거는 지금 파다하잖아요. 근데 아~ 네, 태용한테 어차피 다 끝났는데 아~ 네, 미리 빠져라. 좀 있으면 비대될 건데 네. 그때 다시 들어도 된다. 아~ 그러니까 태용원이 이미 고급 정보 받고 알아서 사적 이장을 해가지고 빠졌고요. 김재원이는 안 한 게 김재원은 왜 그런 거야? 아무도 자기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. 최고위원 사퇴해주면 뭐 하겠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. 왜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김재원은 이미 죽인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누구도 김재원 안 챙겼고, 그래서 김재원이 끝까지 갔다가 이제 장렬히 전사했는데, 근데 김재원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전광훈을 친 거랑 똑같거든요. 글쎄 말이에요. 나는 이 전광훈 목사, 언제까지 그렇게 지렁이처럼, 아니 지렁이도 아니지,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야 되는데, 이 정도면은 쳐들어 가야죠, 용산에. 자기가 얘기했거든요. 김재원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. 죽였잖아요. 근데 또 이번 주에 윤석열 만세 부를 건가? 아, 나 참 정말. 한마디로 윤석열이 그냥 계속 짓밟고 너 꺼져라 꺼져라 하고 있는데 계속 바지까지 네. 붙잡고 있는 격이에요, 정광훈. 그리고 이번에 태용호 김재원 징계권을 봤을 때 그 여권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,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, 이런 걸. 저는요, 지금 네. 이 태용호의 파워가 들어갔잖아요. 파워가 들어간 거죠. 안 그래도 그때 태용호가 이 김일성 주의를 퍼뜨리면서 이 보수가 열광했는데. 네. 이 김일성 주의를 퍼뜨린 거예요, 태용호는. 태용호가 무슨 역사적 진실 이런 게 개념 있겠습니까? 네. 근데 보수는 자기들하고 비슷한 주장했다고 4.3이라는 거에 대해서 태용호 대통령 논이 쫙 나왔는데, 이 보수는 또 권력 개발의 위지 있지 않습니까? 오, 태용호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? 난리가 났어요, 보수에서. 조갑제 윤창중 지금 태용호 만세 불러서. 아, 이제 한동훈이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. 네. 이 윤핵관의 이 대선 후보로 태용호는 떴다, 지금 보수판에서는. 이제 줄 쫙 쓸 겁니다, 보수들.